히브리어의 알파벳을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때 그 한자 한자의 알파벳에 의미를 갖게 한다. 히브리어로 진실이란 말은 히브리어에서 알파벳 첫 글자와 맨 끝 글자의 꼭 중간에 있는 글자를 사용한다. 이것은 유태인에게 있어 진실이란 것이 왼쪽도 오른쪽도 다 올바르며 중간의 것도 역시 바르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다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